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자 의사 국가고시 합격했죠. 자,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그 필기시험 보기 전에 그 조민 씨의 의사 국시 응시 효력 정지해달라 이런 가처분 신청을 냈었던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임현택 회장 전화로 연결해서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임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근데 기각되긴 했지만 이거 그렇더라도 가처분 신청 왜 하셨는지 좀 이유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네. 그 저희가 가처분 신청을 낸 거는 예. 그 조국이 조민이 의사국가고시를 응시하는데 예. 그 법률 관계에 있어서 소아청소년과 의사회가 가처분 신청을 할 자격이 예. 그 없다는 거에 대해서 원고 적격성에 대해서만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것이고요. 예, 예. 본안 소송인 그 조민이 의사 면허를 그 시험을 볼 자격이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예. 판단을 한 것은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본안 소송에 대한 자격을 예. 가졌는지에 대해서 네. 그 의사회가 그 재판부에 판단을 요구를 한 것이죠. 예, 그럼 본안 소송은 지금 당연히 계속 진행되는 거죠? 별도로? 일단은 기각이 됐기 때문에 예. 그 다른 방향의 그 법률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다른 방향으로요? 뭐 어떤 일단 구체적인 생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요? 이게 조금 더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기는 한데 예.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의 상위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입장에서는 예. 회원들인 의사들이 권리나 법익이 침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충분히 이에 대한 법적 그 대응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나저나 그 합격 여부는 원래 그 개인한테 개별 통보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걸 합격 여부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걸? 네, 그 일부 매체에서 조민 합격 소식이 나왔었고요. 예. 그 메이저 매체 기자분이 확인해 주셔서 알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에도 나왔죠? 그 조국 전 장관의 그 SNS에도 뭐 축한다 그런 게 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뭐 여러 네, 가지로 뭐. 간접적으로 확인하셨단 말씀이시죠? 당연히. 네, 그 본인이 어떤 이유에서 뭐그 게시를 했다가 그 지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예, 뭐 그것도 간접적인 참고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관련해서요. 보니까 이제 SNS도 그렇고 그 여러 사이트 보면은 이 조민 씨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들립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당연히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고요. 지금 회장님께서는 페이스북에다가 의사 가운을 찢어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거의 뭐 격앙된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신 이유 뭡니까? 합격, 예. 이게 지금 의료계가 찬반이 나눠졌다는 거는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되게 예. 그 대부분의 의사와 의과대학생들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분노를 했고, 아, 네. 그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사 가운을 찢고 싶다고 말한 거는 네. 의사 가운은 의사 직분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 정신을 이어받아 반영한 그 1948년 제네바 선언에는 예. 나는 양심과 위엄을 가지고 의료직을 수행한다. 나는 나의 능력이 허락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의료직의 명예와 위엄 있는 전통을 지킨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 조민의 경우에는 이그 조항들이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임 회장께서는 이 조민 씨가 이제 끝까지 이제 의사 국가고시를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부분 관련해서 또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전에 이제 이렇게 가처분 신청 내신 이유는 기본적으로 학교 입학 단계부터 이제 어떤 부정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정유라 씨라든지
뭐 성대 교수 자녀라든지 성명여고 쌍둥이 그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건들과 이게 다르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이를테면 조민 씨에 대해서도 각그 해당 학교들에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네네. 그, 뭐, 처리가 달라도 너무 다르고요. 예. 그, 정유라권은 재판에 회부되기도 전에 교육부하고 이화여대 청담고에서 나서서 예. 입학을 취소시켜서 결국 정유라가 중졸이 되었고요. 예. 서울대 치전원 성대 약대 교수 자녀권이나 서울대 소희대 이병천 교수 자녀, 강원대 소희대 입학권이나 예. 전북대권 등도 역시 사태가 불거지자마자 교육부, 학교, 교육청 등이 적극 나서서 입학이 취소되고 형사고발되었고요. 예. 성명여고 쌍둥이권은 교무부장인 아빠가 실형을 받은 데 더해서 미성년자인 쌍둥이까지 바로 퇴학을 당하고 법원에서 1심 실형까지 받았고요. 예. 오직 그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그 대통령께서 마음의 빛이 있다고 한 조국 씨 자녀에만 이런 조치들이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 바로 이 부분이 저뿐만 아니라 절대 다수 국민들이 분노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요. 이제 결국은 특히 그 부산대 의전원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그러니까 확정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려봤다가 결정하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어쨌든, 뭐, 취소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취소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에서 입학 취소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확정 판결이 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이게 지금 그 1심 재판부가 그 판결문 요약본을 국민들한테 공개를 했고요. 예. 아마 주요 메이저 언론 매체 기자들한테는 판결문 그 전문을 공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 판결문 요약본이나 전문을 읽어보신 그 국민들은 이게 대법원에 가서 뒤집힐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네. 상식으로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군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뒤집히지 않고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부산대 의전원에서 입학 취소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요. 이 국가고시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 취소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당연히 취소가 된다고 보고요. 예. 취소를 시켜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뭐 법적인 근거를 들자면 의료법 5조의 의사면허 조항에 보면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학석사 자격을 가진 자가 예.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예. 졸업이 전제가 되는 입학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졸업 역시 무효가 된다고 보는 것이고, 예. 의료법 5조의 국시칠 자격이 안 되는 것이니 당연히 의사면허 역시 취소가 된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럼 만약에요, 이제 조민 씨의 뭐 합격이라든지 면허가 정당하다고도 생각하는 판단하는 분들의 그 의견은 이렇더라고요, 보니까요. 응시 자격 여부를 떠나서 국가고시는 사실은 실력을 보는 거 아니냐. 그 실력에서 면허를 쓰이는 그 실력 입증이 된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의과대학을 그분들이 안 다녀봐서 그런데요. 예. 의과대학에서 한 학년을 진급을 하려면 네. 20%씩을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의과대학이 탈락을 시킵니다. 예. 그런데 네. 조민희의 경우에는 지금 두 번을 요구를 했고, 네. 세 번째 요구를 하려니까 부산대 의대가 학칙을 바꿔서까지 진급을 시켰거든요. 학식을 바꿔서까지 진급을 시켰다. 예. 예, 그러면은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이게 뭐, 저하고 같이 공부한, 도서관 같이 다녔던 친구 중에는 예. 그렇게 세번 유급당해가지고 학교에서 나간 친구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조민과 비교를 하면 굉장히 부담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이렇게 그 조민 씨 국가의사고시 응시 또 합격 또 뭐 면허증 발급하겠죠. 이게 뜨거운 논쟁거리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 주말 사이에 제 페이스북글을 다룬 기사들에 뭐 수십만 건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예. 그 댓글을 보면 쉽게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지켜져야 할 예. 공정, 정의, 네. 평등의 가치가 권력의 힘에 의해 훼손되었다는 부분에 네. 국민들이 크게 분노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유신 독재 시절이나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에도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부정 입시가 밝혀졌는데도 철판 깔고 뭉개고 간 적은 없는 걸로 알고요. 예. 전두환 정권 시절에 민주화 투쟁 때 경찰 고문으로 목숨을 잃은 서울대생 박종철 열사 예. 아버지 박정기 씨 직업이 부산시 수도국 직원이었거든요. 네. 바꿔 말하면 그렇게 엄혹한 그 군부 독재 시절에도 계층 이동의 사다리인 입시제도 자체는 제대로 작동을 해서 예. 지방직 기술직 공무원이 자녀도 예. 서울대를 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네. 누구보다도 공정, 정의, 평등을 외치던 사람들이 이것과 완전히 반대인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도 부끄러움 없이 거기다가 최소한의 죄책감조차 안 느낀다는 데서 예. 전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을 예. 일으킬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오늘 대통령께서 국민들과의 대화인 기자회견을 하시는데 예. 이미 조국 씨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무자격자인 조국 자녀가 의사 면허를 취득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예. 그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그 궁금해하는 바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 표명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그 청취자분께서 질문 하나 주신 게 있습니다. 답변 가능하신지 모르겠습니다. 5917님께서 자, 그러면 의대생들이 국시 거부한 뒤에 뒤늦게 국시 재시험 요구하는 건 정당한가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는 예.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고요. 예. 뭐 의대생들이 국시 요구를 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예. 오히려 정부가 지금 코로나 방역 사태에 대해서 예. 그 의사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정부가 요청한 바이죠. 뭐 제가 알고 있는 의대생들은 거의 60, 70%가 예. 뭐 유급 불사하고 가겠다 뭐 네네. 그런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이었습니다.